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사가지 함께 하실 텐데요.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슬이 전문가가 먼저 보고 계신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연일 좀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앞으로의 성장성도 조금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국내에서 전지박 업계 최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지박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 생산에서 굉장히 좀 필수적인 그런 소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 차트를 보시면은 신규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은 이걸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또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모멘텀 강화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앞으로의 조금 꾸준한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 이어서 또 북미까지 전지박 공장을 또 증설을 하고요. 또 OLED 사업의 어떤 아이템 증가로서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이익 전망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용인 그런 전지박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지금 기존 고객들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업체와 공급 계약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서 북미에도 마찬가지로 전지박 공장 계획을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은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미 선점을 한 시장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계약한 전기차 업체에게도 굉장히 좀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러한 전지박 증설은 이제 성장으로 좀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매출액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50% 정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봤더니 최근에 이제 전지박 생산 라인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 이 고정비의 증가로 비용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지만 초기 수율이 낮기 때문에 손실은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이 전지박 관련 영업 손실이 약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지박뿐만이 아니라 이제 OLED 사업 쪽이라든지 이제 동박 사업 쪽에서는 이제 이익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지박 사업 쪽만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실적 개선은 전반적으로도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본격적인 시점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단기적인 어떤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분할 매집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박 흑자 전환이 지연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투자나 고객사 다변화 쪽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분할 매집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10만 원 선 지금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원미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미디어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머드 사우루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갑합체라고 불리는 이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 키즈 부분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SBS 방영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왓챠, 애니원, 디즈니 플러스를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체 인기 IP를 바탕으로 OSMU 사업을 성장성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 인기 IP를 바탕으로 웹툰을 시작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와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하면서 굿즈 또한 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머드 사우루스가 그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과 그리고 그 로봇의 합체이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키덜트 적게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그에 따라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방영 3개월 이내 20개 정도의 이제 완구나 피규어를 론칭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
추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회사 대원 CI의 그 웹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에 따라서 웹툰을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일단 삶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콘텐츠 관련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에 따른 그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웹툰 IP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차 창작에 따른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DP처럼 웹툰 IP를 바탕으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등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를 보유한 웹툰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단 디즈니 마블 캐릭터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마블 제품과 완구를 판매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 플러스 수혜 관련주로도 함께 엮여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형미디어 현재까지 10%대 지금 급등분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3만 800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슬 전문가께서 하이트 진로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통 쪽이나 음식료 쪽 기대가 했지만 사실 주가 상승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워낙에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통업 종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쪽에 많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중장기적 모멘텀은 아직까지 충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부터 중반기까지 굉장히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못 미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미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11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류 매출에 대한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는 당연히 내 주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적인 부분들이 언제 반영이 되냐의 그냥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나 올해 연말쯤에 차츰차츰 이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쪽뿐만이 아니라 현재 음료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위가 덜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무더위가 강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음료 부분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주류 매출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이 충분히 좀 생겨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집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이트진로 뭐 앞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좀 여부는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은 좀 그래도 개선 여지 좀 있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거래량은 지금 실리지 않고 있는데 워낙에 종목의 특성상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저점이 32,000원입니다. 이 구간만 안 깨면 앞으로 바닥권 잘 다지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이트진로 뭐 지난주 장 마칠 때도 그랬고 오늘까지 그래도 연일 좀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34,3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